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자켓 화려한 거 봐요 이거 참. 우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밖에 아우 진짜 네. 멋있다 아니 이런 건 무겁지도 않아서 입기 좋겠네요 네, 용석 씨 입으세요 저 입어요 입으세요? 어, 이런 거 야, 웬만하면 우리 신부장님 남의 옷 안 입어보는데 야 이거 탐낸다 본 나이가 되니까 아우, 화려한 게 좋지 화려한 게 좋아 이쁘다 그래 이뻐요? 50이 네. 넘으면 화려한 게 이뻐요 아, 화려하고 가벼워야 돼 그치 일단 무거우면 아무것도 맞아 맞아 네, 근데 어머 예 이쁘죠 네, 네. 옷을 자, 옷입니다 외투는 아주 큼직큼직한 것들로 오, 야, 이거 좀... 근데 이게 너무 멋쟁이 있고 아, 얘는... 야, 이 스웨이드야 이거 멋쟁인데 무겁죠? 무겁지만 운동한다 생각하고 아령 든다 생각하고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마지막으로 언제 입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게 바닥에 꽁겨져 있었는데? 작년 겨울 이거 한 10년 입었어요 입기 아유 그럼 이제 헤어질 근데, 때도 됐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너무 예뻐요. 아, 보시면 아시죠? 예쁘긴 해. 예쁘긴 해. 네. 아주 저게 지금 빨간색 스티치가 아니, 굉장히 예, 멋스럽대. 이 의상이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려. 입어보지 마세요. 다 이쁠 것 같아. 야 진짜 오늘 강적이다 강적. 멋져. 어떡해. 멋져래 멋져. 한국에서 근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해마다 이게 작년에 입을 때 올해 입을 때 오. 잠깐만요. 드라마 할 때 제가 약간 멋낼 때 입을 수 있어서 아유. 선배님이 또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서. 없고 의상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왜 이러나 윤상원. 어,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작품 얘기 때문에 지금 와. 천억됐어. 더 현역되기 전에 한번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야, 이 과. 안 무거워요? 빨래가 뭐. 또 안 무거워요? 메이드 인 이태리 이것도 좀 들어갑시다. 아니 왜요 왜요 왜? 이거는 제가 뉴욕에서 선물 받았어요. 아니 뉴욕에서? 네,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아니 치면 선물 다 갖다 놓을 거면 어떡해요. 이거 사실은 임표 형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안 네. 맞아요. 작아요. 아 그러네요 네. 사이즈가. 아, 세상에. 아우 진짜 가면 멋져. 네. 가죽인데. 야 이거는 야 이거 약간 좀 신화 창조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죠? 아니에요 이거 프랑스 브랜드예요 프랑스 근데, 브랜드? 잠깐만 지금 내가 이게 띄기도 아까워서 한 번 입은 건데 올 겨울에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어? 이거는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네. 이 동생이 어 가벼워 네 동생이 오, 가벼워. 저한테 네. 몇 개를 선물을 해줬어요 아, 몇 개를요? 다 네. 갖고 와보세요 저는 겨울에 그럼 벗고 다녀요? 아니 몇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아니 머리카락도 없어서 감기 맨날 걸리는데 벗고 다녀요? 아 그렇게나 선배님 이럴 거예요? 이거 덮으시면 따뜻은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진짜 촬영장 갈 때 아 따시긴 하네 진짜 따뜻해요 이게 아 왜 갑자기 머리카락 없단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택도 안 뜬 쇠고라서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우 밀당을 되게 잘하셔 아유, 그러니까 큰 걸 한 번씩 내니까 아유 못 비우겠네. 그러니까. 기억해라. 작품을 기증했어. 아유, 진짜. 신박한 정리에서 작품 기증한 사람 있나 없나? 없습니다. 일단 이거 저쪽으로 네. 밀어놓고 할까 봐. 기억해라. 야, 예쁘다. 이거는 이게 무슨 백작 같다, 백작. 네. 딱 드라큘라 백작 오. 그런 아, 느낌의. 또 입어보시면 어떻게 마음 약해지게. 와. 이게 아주 친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디자이너로 처음 데뷔했을 때 제가 이거를 주문한 거예요. 그 친구 도와주려고 내가 너 매출 확실하게 올려줄게. 그래서 이런 거랑 셔츠를 한 열몇 부를 이거를 주문을 했던 되게 추억이 있네. 와, 아, 근데 옷 좀 이렇게 라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아니, 라인도 맞춤인 거예요? 맞춤이에요, 이거. 아, 어쩐지. 그러니까 이 쉐이지. 그래서 이 디자인 할 때 여기다 깃에다가 가죽 대줘라 나는. 아, 코스튬이구나. 내가 아이디어를 내줘가지고. 네. 근데 조금. 자. 네, 젊은 저, 친구가 있어요. 우리 나오죠. 입고 사진 찍고. 보내죠. 사진 찍고. 자, 일단 앞에 나오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뭘요? 아니야, 나오시면 돼요. 어떤 카메라로 되나요? 네, 포즈 한 번만 취하세요. 멋있는 포즈. 멋있는 포즈였다고. 네, 자, 포즈.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깍듯.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다음 친구로 넘어갈게요. 뭐하는 짓이지? 아니. 비우기 과정. 아니 너무 이뻐서 진짜 이거는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너무 이쁘다. 네. 아, 진짜로 진짜 예쁘다. 드라이 한번 주시면 이거 새 옷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겨울에
한 시즌에 내가 딱 하루 입어. 한 번. 아, 그러니까. 어. 근데 비 와도 괜찮으시겠어요? 왜냐면 한 시즌에 이렇게. 여러 번 입으실 분한테 드리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이런 분이셨어요? 선배님 이런 분이셨어요? 예, 그런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에라 누나가 되게 세다. 말했잖아요. 오늘 아, 두 분이서 세다. 대립각이라고. 다행이다 오늘 머리채를 못 잡아서 서로 진짜. 프라이팬 치웠죠? 치웠어. 그리고 한 대 맞을 거예요. 이말 그런데 저희 부장님이 아마 북극에서도 에어컨 파실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하와이에서 목욕 팔 것 같지. 다 팔죠. 파실 것 같아. 파실 이분 이상해졌어. 미국 갔다 오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 되게 이러지 않았는데. 나 진짜 말린다. 아까 그 아이인데? 그 색깔이 다른. 이건 제가 늘 입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갖고 왔어, 도대체? 왜 다 빼와? 아, 진짜. 이건 필요로 입으시는 거니까. 겨울에 저도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오렌지 줬잖아. 몰랐지, 나 오렌지 비움지 몰랐지. 정말 슬슬 열이 오르네. 아유, 더워서 그래. 태양인이라 그래. 아, 태양인. 자, 날개 가자, 날개 입고. 이거도, 야, 이거도. 야, 이거는, 야, 진짜. 이거도 멋진 코트다. 대장수 같은 게 약간. 여보세요. 야, 이것도 멋진 코트다. 대장수 같은 게 약간. 여보세요. 미안합니다. 네가 패션을 알아? 네가 패션을 아냐고. 어? 어떤 애고 러시아 개장수야? 죄송합니다. 네가 패션을 뭘 알아? 이럴 거야? 죄송합니다. 예. 아니 왜? 아니 왜냐면 제가 우리 박 대리를 혼냈는데 러시아, 내가 혼나는 것 같지? 러시아 개장수 역할을 했을 때 제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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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스마스마. 스마스마. 아우 블라디보스토. 스마스마. 말하고 와. 어 이거.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우와 근데 멋있긴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멋있고 예 한데. 뉴욕에. 그 23번 간가 거기 빈티지 샵에서 산 거야. 와. 멋있긴 진짜 멋있다 근데. 멋있긴 한데. 멋있긴 진짜 멋있다. 무거워. 누나. 모든 옷을 누나. 무게로 결정하세요. 맞아요. 이게 평상시엔 안 입어요 저도. 우와. 근데 약간 영화 같은데 캐릭터 할 때. 강하네. 네 강하네요. 네. 아, 진짜 강하네. 이런 거는. 제가 스타일리스트가 없으니까. 아 근데 이건 남겨놔야 될 것 네. 같아. 왜냐면 영화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걸 드려도. 아, 소화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 근데 이거 진짜 아무나 소화 못하는. 참 이런 특별한 옷이 잘 어울리네. 이게 소화 못해. 이게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소화를 못해. 드려도 소화를 못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예. 이거 너 줄까?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이거 야, 이거는... 진짜 멋있다 이거. 이거는 네가 그냥 입으면 우와. 아이고. 멋져 멋져. 멋지다, 야, 멋있다. 멋지다. 아, 이게 그러니까 나래빠 사장님 같네. 오, 진짜. 나래빠 사장님 같네. 될 것 같은데요? 예. 나래야, 이것도 있어. 야, 이게 막 있네. 나오네. 이게 내 거야. 야, 그건 야, 불곰 사냥꾼 같은데? 야. 야. 호랑이 잡으러 가. 호랑이. 한 바퀴 돌아봐요. 야, 지금 엽총 하나만 딱 들면 이거 입고는 절대 산에 가면 안 돼. 나도 맞아. 야, 아니 대단하다 또, 이거. 속옷까지 맞췄어? 야, 야 이거 이렇게 맞춰 이거. 딱이야 딱이야. 어머 어머. 확실히 이 집이 재미난 게 많아. 네네네. 재미난 내가. 게 많아. 진짜 내가 줄게 이거. 의상실 들리지 말고 일로 그러니까 와야겠다. 여기로 가야 돼.